안녕하세요. 호시메입니다. 오늘도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이어서 시작해보죠. 호이! 요새는 계속 이 배경이네요. 플레이. 오늘은 3개의 코스를 할 건데요. 일단은 코스 찾기로 가서 또 새로운 랭킹 나왔나 한번 둘러보고 나서 가도록 하죠. 사실 인기 랭킹이 되게 자주 바뀌고 있을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키 인 더 베이스먼트. 이것도 장치 공략이네요. 한번 가볼까요? 출발 출발. 1분 30초 안에 깼대요. 과연 미국 맵 어떠할지. 오, 아래, 아 B가 갈 길이고 아래가 이제 들어가는 퍼즐의 입구인가 봐요. 가자. 저기 키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먹느냐. 떨어져 봐. 으아, 가운데로 쏙 빠지면 되는구나. 알았어. 됐어, 이제 알았어. 호이, 두근두근 하는 거 봐. 가운데로 쏙 빠진다 이거지? 쟤를 먹으러. 출발! 오, 옳지. 이제 올라가야 되나봐, 이걸. 으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만! 스탑! 됐다.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겠죠? 이거 먼저 먹어. 버섯. 그리고, 으아! 여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옳지. 그래서 이걸 누르고 그 다음은 오른쪽이야. 제발 땅이 있길. 옳지. 여기로 올라가서. 야, 올라가는 탐험이네. 아 안돼요 안돼요. 이거 먼저. 아 안돼요. 빨강으로 해야 돼요. 됐다. 올라가자. 응차. 안녕 간바. 그 다음이 저쪽으로 실내의 노야. 맞나? 맞았어. 간바 하나 챙겨가자. 챙길 수 있나? 여긴 또 안 챙겨져. 그 다음 매달려서 반대로 뛰라고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올라가. 옳지. 그 다음은 위로 가라는데 어떻게 가나요? 어허. 내려가보자. 간바 안녕. 여기 스프링을 하나 마련해 두셨네. 그래서 이쯤에 놓고 끙차. 아이고 죄송해요. 아 이 위에 있으면은 이빨 블록도 안전하구나. 끙차. 좋았어. 호이. 그리고 여기로 매달려. 옳지. 하나 둘 셋. 됐고요. 여기는 대쉬로 올라가고요. 한 번 더. 옳지. 그 다음 오른쪽으로 50을 먹을 것인가 깃발을 잡을 것인가. 나의 운명은 50 놓쳤다. 저기 스토리 모드에서 먹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려갈 때. 옳지. 그래서 들어가라고? 안 되는데요? 오야 됐다. 간바 안녕. 스위치 온. 옳지. 오. 아 이거를 열어놓고 저기로 실내 도약을 하라. 그 뜻 같아요. 우와, 우와, 어디까지 가? 안 돼! 다행이다. 태초까진 가지 않았어. 이거, 항아리네. 다시 보니까. 응차. 어쩐지 익숙하다 했어. 어쩐지. 항아리보단 올라가지 않지만, 올라가자. 박수 치지 마라. 호이! 얍! 됐어. 복구했어. 이제 저기로 뛰어야 된다. 옳지. 옳지. 좋아. 올라가죠. 하나 둘. 아 됐다. 하고 가운데로. 어어. 아 뛰어서 안돼. 잠깐만요. 나 버섯이 없어졌어. 너무 무서워. 시간도 없어졌어. 너무 무서워. 옳지. 저기로 살포시 뛰어. 옳지. 와 뭐야 뭐야. 아 그래 또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 어디야. 아 왼쪽에도 뭐가 있는데. 호이. 아 이번에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 뭔가를 먹고 와야 돼. 이거 그냥 떨어진 법 없나. 아 아래를 누르고 뛰면 되는군요. 한 다음에
나도 올라가게 해줘. 고마워. 그래서 이걸 또 여기다 두고 점프. 으아, 안돼 안돼. 놓고 점프. 아, 점프. 옳지. 이게 뭐라고 힘드냐? 버섯 주세요. 아, 근데 나 40초밖에 없어. 불꽃인데 왜 불꽃을 줄까? 와, 필요하니까 불꽃을 줬겠지. 내 목숨이 이렇게 죽을 걸 아니까. 아! 안 돼. 너무 성급했다. 아, 근데 세이브는 돼 있어. 버섯 주자, 여기서. 옳지. 가자. 어, 갇혔다. 에잇! 올라가! 금방해, 금방. 어, 아. 간발을 너무 얕봤다. 아, 근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돼. 우와. 이거를 열어놓고 가야지. 뭐야. 키가 작아서 잘 눌러지지도 않아. 응, 자. 다시 갈게요. 호잇, 호잇. 좋았어. 가자. 천천히 가. 옳지. 위험이 온다. 예고편이었죠. 잡고. 공. 얼른 가져올게. 나의 스프링. 됐다. 어이구야. 잡지 말아줄래? 잡을 거면 빨리 올려주던가. 그래서 빠르게 이걸 놓고 점프. 옳지. 가기 전에 불꽃 챙기고요. 이게 두 목숨짜리네. 그죠? 불꽃을 쏘란 얘기가 아니라. 아, 벌써 맞으면 어떡해. 조심조심. 가실 때. 옳지. 가실 때. 안 돼, 안 돼. 됐다. 그 다음은? 왔다. 아! 옳지. 열쇠 먹었어. 됐어. 가자. 깼다. 드디어 탈출이야. 이 사원의 비밀을 밝혀냈다. 이곳은 항아리의 신이 잠들어있는, 항아리의 원혼이 잠들어있는 그런 신전이었어. 아, 이거 올라와서 먹으라고? 고마워요. 챙겨주네, 마지막에. 아, 이거 코스로 만났으면은. 아니, 이 정도는 뭐. 호이. 잘 만든 맵이죠? 좋다 좋다. 재밌네. 역시 맵은 약간 컨셉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마치기. 항아리 컨셉이었다. 어? 핀볼. 진짜로 만들었잖아. 레드 코인을 먹는, 그러니까 열쇠 달린 코인을 먹는 핀볼인가봐요. 갑시다. 재밌겠다. 붐붐 핀볼. 붐붐이 누구더라? 부웅부웅이 붐붐인가? 맞네. 부웅부웅. 오우야. 게임큐브 노래가 나와. 보너스를 왜 주죠? 아무튼 핀볼을 끝내면은 이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고득점 놓을 수 있겠죠? 갑시다. 응차. 노래 좋다. 아하. 공은 어딨죠? 아, 나 죽겠는데. 아,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공을 차야 되는구나. 아, 이게 공이군요. 공 넣자. 이렇게 넣으면 되나? 옳지. 오, 좋아. 두 개 먹었어요. 한 번 더 차주세요. 아, 내가 왔다갔다 해야 돼. 아, 한 번 더. 옳지. 좋아. 네 개 먹었는데? 어, 끝나버렸어. 또 있겠죠? 그래, 부웅부웅을 없애야 되니까. 두 번째. 아, 내가 위에 생겼네요. 떨어져. 이번엔 얘를 없애면 되겠구나. 다시 공. 호잇. 붕붕을 잡아라. 이쪽으로 와. 옳지. 간발을 없애고. 오, 한 대 맞췄고요. 하나 더. 응차. 이번엔 이쪽에서 쏘자. 오, 아이고야. 한 번 더. 옳지. 두 대 맞췄고요. 공 주세요. 호잇. 마지막이다. 여기서 쏜다. 아, 안 맞았어. 한 번 더. 그렇지. 됐다. 아, 깼어, 이제. 이거 전리품으로 쓰고 가자. 아, 스위치는 눌려있네요. 쓰고, 갑시다. 아, 잘 만들었네. 좀 더 길면 좋겠다. 역시, 상상력들 대단해. 핀볼이라니. 이것도 만들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진짜로 나왔네요. 코스 클리어.
아주 좋아요. 좋아요 눌러두자. 그리고 아까 태그가 없던데. 태그 이거 장치 공략이랑 재미 한 방으로 가죠. 오케이. 마치기. 요거 좋다. 다음은 젤다 스위치 퍼즐 던전이래요. 재밌겠다. 퍼즐 하고 싶어서 나 오늘. 가자 가자. 온오프 스위치 이용하는 거구나. 젤다의 퍼즐 스위치 던전. 양쪽에 삼각형은 트라이포스 같죠? 오. 눌러주세요. 됐다. 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구나. 옳지. 좋아 좋아. 첫 번째 코스는 간단간단한데 한 번 더 눌러야겠다. 그래야 내가 코인을 먹을 수 있겠다. 오이. 옳지. 저 위에 길은 없는 거죠? 내려가고 다음. 기저귀들이 많이 있는데 오! 나왔다. 아, 기저귀에 저걸 숨길 수 있나봐요. 그 다음 쪼르뚜가 옳지. 길을 열었고요. 다음으로 가자. 아직까진 단순해. 아! 나왔다. 옳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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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떨어져. 됐다. 한 번 더. 옳지. 안 보여도 하는구나. 마지막. 잘했어. 이 문으로 못 들어가죠. 아, 안 돼. 스네이크 불러. 됐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스위치가 여기 숨겨져 있군요. 멍이요. 됐어. 가면 돼. 저 문은 리셋인가 봐요. 그 다음에는 어이구야. 이동시켜야 돼. 다시 한번. 그때처럼 빨리빨리 바꿔서. 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저기서 열쇠가 나오나 보죠. 옳지.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아, 근데 저 10코인 먹죠. 기왕에 퍼즐 맵인 거 먹고 나서 들어가자. 젤다고 싶다. 그 다음, 오, 야하하. 멋진 걸. 총 다섯 개 모으면 되고요. 가시가 되게 소심하게 나있다. 그래도 퍼즐 맵이라고. 위험하지 않게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 그냥 들어가지겠는데? 그래, 그래. 먹어주세요. 옳지. 공. 그 다음. 근데 이게 젤다랑 무슨 상관일까? 젤다에 이런 맵이 있나? 어? 위험한데? 여기서 뛰는 건 아니야. 아, 스위치. 바꿔줘. 한 번 더. 마지막. 간다. 출발. 오. 그 다음에 이걸 떨궈야 돼. 옳지. 좋았어. 여기도 한번 떨궈주고요. 끝났나요? 올라가면 되나요? 아, 매달려야 돼, 이번엔. 이렇게. 왼쪽으로 갈까? 으아! 왼쪽에 길이잖아. 요 다음이었죠? 여기. 하나. 준비하시고, 놓으세요. 잡아주세요. 놔주세요. 너도 놔줘. 옳지. 왼쪽에 길이었죠? 어이구야. 너무 급했다. 출발. 파워를 누르고 양쪽 다 눌러야 되나봐요. 아, 잡지마. 떨어지자. 오른쪽으로 가서 맨날 왼쪽 가다가 그죠. 맨날 왼쪽 먼저. 잠깐 스위치 눌러야겠다. 잡지마. 오늘 오랜만에 오른쪽 먼저 갔더니만은 요런 일이. 일로 오세요. 호이. 가자. 파워를 누르면 열쇠가 나왔고요.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까? 저기 떨어지나? 오, 됐다. 달렸어. 온, 오프, 쏴주세요. 오, 야. 깔끔깔끔. 동전 내놔. 여긴 또 뭐야? 미로 퍼즐인가 본데. 여기도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은 알아서 깨주는 곳이네요. 아! 죄송해요. 알아서 안 깨주네요. 호이, 호이, 호이. 중간중간에 심지어 이렇게 쉬는 곳도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았다. 끝났나? 설마. 오, 뭐야. 아, 보스전인가 본데 해를 피해가면서
버텨야 되나? 우와! 우와! 아! 야, 이거 어렵다. 왔다 갔다 하니까 박자를 맞춰야겠다. 우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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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빨강! 파랑! 태양 온다! 빨강! 좋아! 파랑! 버티는 건가? 파랑! 빨강! 파랑! 빨강! 별 온다, 별! 옳지! 별 왔어! 별 먹어! 태양을 없애! 됐다! 빨강! 들어가! 버티면 되는 곳이었어. 오! 아이고야! 내놔! 보이!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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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쇠 나왔다. 보이! 고마워! 어! 아, 마지막에 젤다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젤다랑 하든 상관없는 퍼즐 맵이었지만 젤다의 스위치 맵이 되었다. 강제로 나 끌고 가는 거 봐. 가자. 호이. 네, 젤다 노래 나오면 젤다 맵이지. 우와우. 효과를 아주 잘 사용하신 분이네요. 오른쪽에 피치공주 있어. 루이즈랑. 코스 클리어. 좋아. 좋아요. 생각이 좀 달랐지만 재밌었어요. 그리고 골프가 있다고? 골프 한번 가보자. 또 마리오 시리즈로 옛날에 패미컴 때 골프 게임이 있었거든요. 슈퍼마리오 미니골프. 역시 수수께끼 장치공략이 제일 재밌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들었어. 이게 내 공 같아. 보내? 아, 저 온 써진 스위치가 홀인가봐요. 그죠? 올라갈 때 써야 돼. 지금이야! 옳지. 깔끔. 요렇게 가는 첫 번째 코스. 여기 2번 써져 있어. 아, 쓰지 말고. 2라고 쓰여 있어. 보너스 하나 먹자. 이거는, 호이, 호이 할 때 가야 돼.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아닌가? 아, 점프를 뛰어야 되니까, 호이하고 내려올 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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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딱 맞았죠? 너무 완벽했다. 클린한 홀인원이었다. 그 다음은, 밑에 쿵쿵이를 비껴가라. 호잇 쿵 호잇 쿵. 아, 좀 모자랐죠? 한 번 더. 호잇 쿵 호잇. 아, 너무 빨랐다. 올라갈 때 해야겠다. 자, 갑니다. 호잇 쿵. 지금 가주세요. 아닌데, 내려가기 시작할 때. 지금이야, 최고점일 때. 아, 좀 더, 좀 더 늦게. 내려가기 시작할 때. 지금이에요. 아니야, 내려가고 나서. 로쿠째야. 얼른 주세요. 옳지. 내려가고 나서 써야 돼. 내려갔어. 옳지. 가자. 좀 성적이 안 좋다. 여기는 4번 맵. 아까가 4번 아니었나? 이번엔 저 다리를 타야겠네요. 기다려. 아, 안 돼. 다시. 이번에는 내가 공을 치는 곳을 정해놔야 돼. 그죠? 아, 너무 빨랐어. 또 주세요. 이번에는 올 때. 올 때 했는데 다 오고 나서 하자, 그럼. 살짝 모자랐죠? 자, 오고 나서. 옳지. 아, 되게 애매해야겠다, 이거.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쳐야겠다. 여기! 애매한 컷. 아, 한 칸을 대시로 달리면은,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써야 돼. 호잇! 갈 때쯤? 옳지, 이거였지. 들어가자. 점점 별론데. 이번엔 회오리를 써서 가라. 일단, 던져봐. 아하. 오른쪽, 왼쪽 둘 다 안 되고. 이건 좀 어렵다. 회오리가 낮아졌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옳지,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멀리 갔을 때는 아니고.
이쪽으로 올때 싸보자. 올 때. 옳지. 요거지. 다음 맵. 끝난 거야? 아쉽다. 나 더 칠 수 있는데. 아니야. 6번이야, 6번. 맵이 바뀌었어. 이제 숲으로 들어왔죠. 공이 숲까지 떨어진 거야. 야, 이번에는 한 칸짜리야. 올라올 때 쏴라, 올라올 때. 이빨 블럭이야. 자. 올라올 때, 그렇지. 숲으로 오니까 우리 음이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컨디션이 좋아졌죠. 이것도 올라올 때 써야 돼. 여기서 써. 천천히 오니까 지금쯤 음이온의 힘. 옳지. 가자. 7번. 오, 뭐 쿠파가 있는데요. 딱 붙어 쏘자.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같이 동시에. 오늘 누를 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딱 맞는다. 그러면은 오프를 누를 때 한번 가볼까. 오프 온 오프. 좋았어. 딱 맞았고요. 코인 다 먹고 가. 얼른 먹어라. 옳지. 저기 거북이는 왜 있는 거야? 끝났어. 아니지. 아직 난 좀 더 산림욕이 하고 싶어. 호이. 아, 끝났는데 저기 너머로 뭐 하나 또 할 수 있나 봐. 호이. 마지막. 호이 호이. 보너스와 요시를 주는 그런 것이었다. 요시야, 같이 클리어하자. 맨날 내가 널 버려서 미안해. 너는 나의 훌륭한 동료야. 뜬금없이 요시 나와서. 야, 재밌다. 골프도 재밌다. 호이. 정말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정말 신기해. 독일 맵이었네요. 아, 딱 맞다. 수수께끼와 장치공략. 좋아요. 요런 것도 하고 싶어. 퍼즐 같은 거. 젤다 시간의 오카리나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걸 마지막으로 할까? 시간의 오카리나 던전이래요.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자부자부의 계곡? 오, 깜짝아. 자부자부가 뭘까? 이걸 눌러요? 아. 젤다 이런 게임이에요?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인 것인가? 여기 올라갈 수 있겠다. 이게 정말 젤다의 전설을 오마주한 거라면 그래, 이런 게 있겠지.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겠지, 많은 것들이. 특히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은 오픈월드니까. 아, 근데 이거 시간 오카리나인데. 오, 안녕 징호. 징호야, 쟤는 왜 가만히 있죠? 호이. 안돼, 작아져버렸어. 끔차. 벗어주세요. 옳지. 시간의 오카리나에 이런 맵이 있나요? 비슷하게 맞는 걸까? 아, 안돼, 나 저거 먹었어야 돼. 퍼즐 하나 놓침. 직무직무는 그거죠. 올라갔을 때 밟지 못하죠. 이 장비는 뭐야? 오잉? 야, 맵 엄청 넓어. 어디부터 깨야 되는 거야? 일단 들고 가. 넌 뭐니? 아, 버섯 아껴야 되는데. 근데 저기 맛있는 코인이 있어. 아, 안 돼, 10원. 10원도 잃어버렸어. 아, 일로 들어올 수 있군요. 여기도 뭐 하나 있던데. 아, 10원. 이럴 거면 차라리 10원을 먹는 거를 조건으로 하지, 클리어 조건을. 그 다음, 아, 다시 파워 들고. 저 아래로 어떻게 가느냐.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 일단 윗길 먼저. 여기도 막혀 있고요. 장비 때문에 색깔이 헷갈려. 가운데 길은 여기가 파워가 필요하다고? 파워를 넣으라고? 아닌가? 파워가 나온다는 소린가? 여기는, 아, 여기다 파워를 놓고. 아니야? 꿍. 꿍. 아, 얘를 올려야 되나 본데. 올렸어요. 그리고, 아, 길을 열었어, 방금 내가. 신성한 꽃을 먹었어. 그리고,
어디를 가면 되나요? 이 신선한 꽃을 어딘가 사용해야 돼. 저게 되게 수상한데? 요거? 에잇? 안 들어가죠? 요 음표는 뭘까? 어? 끼어버렸다. 안 간 길이 있나? 안 간 길이 있나 보다.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이고. 그래, 다 왔어. 이제 나 다 돌아봤어. 숨겨진 10원도 먹었다고. 이 던전에 보물까지 내가 다 섭취를 했다고. 길은 어딘가? 여기 끝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으아! 안 돼! 내 꽃을 잃었다. 이것도 안 깨지는데? 이곳의 비밀을 밝혀야 된다. 파워가 왜 그려져 있을까? 자. 내려가서 또 꽃을 먹고 올게요. 어, 또 다쳤어. 문을 여시오. 아. 파워를 들어야지 무게가 된다. 파워가 열쇠였어. 힘이 필요해, 파워가. 저 문을 열 힘이 필요해. 힘을 가진 자만이 저 문을 열 수 있다.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잘 만들었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빨리 젤다 하고 싶어. 젤다 시리즈별로 다 모아놨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파워와 함께 기도를 드리면 문이 열리고요. 한 번 더 파워풀하게 파워와 함께 기도를. 어? 됐다. 문이 열리고 나는 신성한 꽃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지인데? 여기는 꽃 먹는데요. 근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 그 다음을 모르겠어. 온오프 스위치 어딨죠? 어디 숨겨져 있나? 온오프가? 온오프 찾아보자. 아니면 열쇠가 필요해.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굴까? 아! 저 생선들이 열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죽여봐. 생각해보니까 잡아봐야겠다. 몬스터한테 열쇠를 넣을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조금 제가 헤맸네요. 저 수호자들, 유적 수호자들 있죠? 지네들이 열쇠를 가진 자들인 거야. 또 다쳤어? 야, 여기 되게 문대석 잘하네. 한 번 더. 옳지. 얘네들 누굴까? 에잇! 아, 안 맞았어. 아, 이걸로 죽으면 되겠다. 이 붕어 괴물들이야. 내 신성한 꽃의 힘을 받아라! 어, 이거 아닌데요? 열쇠 없는데요? 아, 저건가? 저기 파워가 그려진 게 너무 수상한데. 마지막으로 가보자. 설마 너희 아니지? 잠깐, 음표가 그려져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어, 나 깔렸다. 음표가 그려져 있긴 했어. 아닌가? 안 돼, 날 데려가. 가자. 오이. 왔어. 이 위층은 뭐가 있었죠? 그냥 막혀 있었고, 문이 있었어. 이곳은? 여기다가 딱 맞춰야 되나? 내려놔 보죠. 어, 됐다. 아, 내려놓는 거구나. 나 시간 없어. 그 다음. 요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아, 됐다. 아,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아, 불꽃으로 여긴 하라고. 알았어요. 불꽃이 적혀 있네요. 이 동굴의 소신이 불꽃으로 여기다 적어놨어. 호잇. 호잇. 한 번 더. 살짝 앞에서. 요 정도? 조금. 좀 더. 좀 더 써. 옳지. 터지면서 이제 붉은 문이 열리겠죠. 됐다. 모든 붉은 문이 열렸다. 모든 붉은 벽이 허물어졌다. 옳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세이브 하자. 세이브. 세이브를 먼저 할까요? 옳지. 나 시간이 없어. 여긴 어디야? 아! 가시가. 이걸 피해서 가야 되는데. 아, 파워를 준다. 그러면 빠르게 내려가 주세요. 에잇! 없애버리고. 하나 더 필요해. 오징어 추가요. 하나 더 필요해. 아! 아, 그냥 때리면 되는구나. 자, 지상으로 올라가자. 던전을 탈출하는 거야. 다시 신성한 꽃. 오징어 죽이고. 호잇! 20초 남았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떡해. 맞아야겠다.
맞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 동전은 못 먹었지만 14초. 제발 제발. 옳지. 밑에 뭐가 있을까? 아, 여기 위였구나. 아까 또 중간 세이브를 해줘. 왜 이렇게 길어 맵이? 9초 남았는데요? 불꽃을 왜 주죠? 아, 맞았다. 하지만 난 끝난 것 같아. 젤다의 전선은 여기까지인가? 안 돼. 이어서 하도록 하죠. 던전이 길어. 또다시 신선한 꽃을 먹고 여기서 쏘니까 딱 들어가던데 아까. 옳지. 딱 맞춰놨구만. 거북이가 지키던 열쇠를 얻었다. 마지막 문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맞지? 으아! 날 밀어냈어. 마지막 보스인가 봐. 이곳은 오징어 신이 지키고 있는 그런 던전이었어. 오징어 던전이었어. 하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생선 모양이었죠. 이 거대한 고래의 속에는 생선이, 아니 고래의 뱃속에는 오징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야. 여기 타면 안 되나 본데. 그죠? 위에 너무 버블이가 많아. 내려. 그냥 가면 되겠네. 가자. 옳지. 아, 저 뒤에 트라이포스가 보여. 트라이포스를 먹자. 아, 이걸 먹으려면 옳지. 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나 갇혔다. 어떡해. 잠깐만요. 됐다. 그리고 약간 슬라이딩 하듯이, 슬라이딩 하듯이 들어가 줄래요? 호이 호이. 옳지. 좀만 더, 좀만 더 들어가줘요. 안돼. 저걸 먹으려면은 밑으로 빠져서 저 파워를 써야 되는데. 아, 저 파워를 쓰라는 게 아니라 파워를 여기까지 갖고 와라. 그러면 트라이포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 포스를 먹었지만 마지막 하나는 먹지 못했다. 완벽한 젤다가 아니야. 아, 가면서 먹네. 아, 조금 남았다. 아깝다. 호이. 젤다 하고 싶네요. 언제쯤 하게 될까? 맨날 모든 게임을 하면서 젤다를 언급하지만 막상 하고는 있지 않은 그 젤다. 됐다. 재밌었다. 또 있네요. 우와. 또 만들었어. 도동고의 케이번. 여기까지 해보죠. 이걸 마지막으로 하자. 호이.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도동고의 동굴. 도동고가 뭘까? 나오는 무슨 몹 이름인가 보죠? 쟤를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야, 쪼르뚜가 있는데. 호이? 내려가라고? 산이 있는데? 여기는 길이 아니야. 아, 가지고 가라고? 아, 도동고의 동굴을 열어줘! 옳지. 아, 근데 저 위에 숨겨진 보물이 있어. 10원. 왜 항상, 저 위에 또 있는데, 길이. 잠깐만요. 산을 꼭대기까지 만들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저쪽에도 길이, 아, 될 것도 같았는데, 그냥 가죠. 오이. 오. 이번에 월드맵이야. 아까도 월드였나? 다시 열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갈까? 들고 가다 죽으면 어떡해. 아니었고요. 어? 폭탄을 이용해서 코인을 저걸 모으라는 소리 같아요. 폭탄 또 주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제발 터져라. 그 다음 뚜루뚜와 함께하는 폭탄 볼링. 요건 어떻게 하는 걸까? 오잉? 밀어버렸어. 아, 좀씩 밀 수 있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폭탄을 건드려라. 됐다. 옳지. 세이브했고요. 잠깐만요. 근데 저쪽에 뭐가 있었잖아. 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따 하는 건가? 아, 뭔가 얼굴 같아요. 가면 같은데. 무주라의 가면인가? 가자. 오이. 아까 저쪽이 힌트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가면이었나봐. 안녕 베이비 쿠파. 으아, 벗어주세요. 으아, 안돼 안돼.
세이브 됐죠? 여기 보스가 있네요. 이번 동굴은 바로 피해야 돼. 옹차, 바로 피해. 안 돼, 도망가. 옳지. 문을 여시오. 됐다. 또 폭탄이야? 오이, 여기다 두면 되겠다. 어? 아, 쭉 이제 불을 붙여주는군요. 도로로로로. 옳지. 우와,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스토리 모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코인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와, 저 뭐니? 아, 저 빨간 아이를 피해서 가면은 전설의 보물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안 돼. 먹었다. 먹고야 말았다. 이쪽은 오이, 버섯. 피가 있는데요? 피를 눌렀어. 아, 동굴이 열렸다. 비밀의 길이 열렸고, 이거를 여기다 둬서 터트려라. 스위치가 나올 것이다. 이 스위치를 눌러주시고, 호이 호이. 얘를 들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돼. 됐나? 아, 스위치 누르니까 다들 어디로 가버렸어. 호이. 이건 왜 있는 걸까요? 장식인가? 이리 와봐. 어? 아하, 저기로 넣으면은 이걸 왠지 줄 것 같은데. 아, 쏙 들어가야겠다. 또 주세요. 호이. 조용히 내려놔야겠는데. 요렇게 모자랐다 좀. 그죠? 그래, 그래서 폭탄이 그려져 있었네. 근데 되게 빨리 와야겠다. 지금처럼 좀 늦장거리면 안 돼. 호이. 아! 아, 됐는데. 아, 온다 온다. 아, 쟤들 계속 놀고 있구나. 지금이야. 빠르게 가서 놔줘. 오, 됐다. 하나 더. 이번엔 더 멀어. 여유가 없어. 완전 피지컬이야. 호이. 아, 차버렸어. 두 개면 돼, 두 개. 단 하나야. 나와라. 좀 피해 있자. 가까이 있으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 아이구야, 너무 무서워. 또 주세요. 요렇게 바로 출발하죠. 아, 내려놓지 마. 멈춘 다음에 놔. 어, 아이구야, 이건 보내주죠. 안 돼. 또 주세요. 가자. 자, 멈춰야 돼. 놔. 여기가 아닌데, 건너가서 여기서 놔야겠는데. 설마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이게 뭐야. 호잇. 옳지. 어, 뭐야, 들어갔는데? 아, 터지면서 들어가서 그런가? 오, 어, 뭐야, 방금도 들어오는 갔는데 너무 늦게 갔나봐요. 방금처럼 살짝 0.1초 때문에. 호잇, 가자. 빨리 놔. 또 안 먹어줘 이건. 이건 왜 안 먹어질까? 아까는 먹었잖아. 아까는 먹어줬잖아. 어? 복인가? 아, 일단 옆에를 가보죠. 뭔가 스위치를 눌러야 되나봐. 아, 10원인데 저건? 전설의 보물인데? 열려라 참깨. 보물은 먹었어. 근데 저 10원이 왜 안 먹어지느냐? 아무리 봐도 보물 같은데. 아이구야. 넌 빨랐다. 정말 빨리 넣어봤어. 어, 됐다. 정말 빨리 넣어야 되는구나. 됐어, 이제 열쇠를 쓸 곳을 찾자. 으아, 너희들 아직 안 갔구나. 호이.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 길은 이곳이 아닌가요? 어, 아닌가 봐. 오잉? 왼쪽 끝에 있나? 아이고야. 조심해. 더 이상의 꽃은 없다고. 와. 오잉? 오잉? 여기. 내려가면, 아, 내려가면 있었나? 이 아래? 여기 있네. 호이. 문을 열었다. 내가 바로 선택받은 자. 링크이다. 맞나요? 링크가 선택받은 자인가? 그런 설정인가? 호이.
아니면은 링크도 그냥 평범한 주민일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엮인 건가? 그런 설정 중요한데. 호이, 뭔가 출발했어. 여기 아니고요. 근데 깨지긴 했어. 거기 아니고요. 내려갈 수는 있겠다. 떨어져. 우와. 버섯 먹고. 뭔가 이상한 멍멍이 로봇이 있어. 아야, 멍멍이 로봇이 있어. 에잇, 터트려. 빠져버린다. 아, 세이브 돼있죠. 아, 여기부터구나. 얘가 이제 보스인가봐요. 두근거리는 거 봐. 보스 맞네. 터트려주세요. 옆에는 뭐 하는 거야? 뭔가 깜빡거리는데. 딱 맞춰야 돼. 하나, 둘, 셋. 옳지. 없애버렸고요, 머리. 그 다음 저거다. 저 대포. 나와줘. 옳지. 하나, 둘, 셋. 응차. 터져줘. 좀 늦었지만. 열쇠 나왔다. 아야, 아야. 이거 먹어. 지금이야, 호이. 쉽게 못 들어가게. 됐어. 난 탈출할 거야. 오, 저기 뭔가 하트가 있네요. 젤다는 알아서 살아올 거야. 아, 하트가 아니라 하일리아의 방패인가 봐. 호이. 됐다. 재밌다. 역시 퍼즐맵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호이. 아, 좀 이거는 근데 퍼즐이라기보다는 약간 피지컬이 있었어. 좋아요. 이분 잘 만드네요. 마치기. 됐다. 오늘은 그럼 코스는 여기까지 하고, 저번에 우리가 스토리 모드에서 땄던 것들 있죠? 어디로 가야 되나? 요거? 이 세 개의 코스로 나오는 법은 없나? 그러게, 이상하다. 이걸 다시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불편하게 해놨구나, 이를 또. 호이. 일단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오늘은 의상 바꾸기. 저번에 따낸 옷이 되게 많았죠? 그래, 이거. 슈퍼볼 마리오 모자. 옛날에 이름도 까먹었다. 호이. 호이. 이거는 파티꾼 셔츠. 이렇게 옷 갈아입는 게임이 있었는데. 아, 미토모. 미토모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었는데. 바지는, 바지는 얼마 안 나왔어. 아, 껄렁한 반바지 나왔어. 나 이거 말고 뭐 되게, 어, 그래, 이런 거 나왔어. 빌더 마리오 옷. 피치 공주 드레스 좋다. 위험한 원피스. 그리고, 오, 야, 이것도 괜찮은데. 귀엽잖아. 요렇게 할까? 세트로. 자, 이게 1번이고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음에 들어. 가발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건 착용이 안 되는구나. 모자를 바꾸자. 모자를 없음으로 요렇게 하죠. 두근두근, 너무 두근두근 수준을 넘어섰어. 안녕. 어필인가 역시. 근데 이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애교 괜찮아. 애교로 할까, 이렇게. 잠깐만. 기본, 머뭇머뭇, 초조함, 발그레. 아니면은 발그레 그동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애교로 한번 가죠. 애교 좋네. 됐어. 아이, 귀여워라. 그러면은 이제 타이틀로 가자. 이번에야말로 타이틀로. 아, 여기 있네요. 야마무라 레슨. 호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화에서 또 새로운 코스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